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당장 내일 장애 집회를 하겠다. 장애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권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 데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제 이 정권은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의 결제 클릭 한 번이 바로 이 마지막 툭을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면은 뭐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파행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내투쟁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되겠습니까? 원내투쟁이라고 말은 하고 예. 있지만 사실은 지금부터는 이제 원외투쟁, 장외집회에 이제 무게가 더 실린 그런 대여 전략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떠나면서 말이죠. 지난 4월 16일에 떠났는데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순방 마치고 돌아오면 여야정 협의체 가동시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당부 이야기가 당일날 나왔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이 저렇게 반발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런 당부를 여당에게 하고 기본적으로 국회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상황인데 저 당부가 실제로 관철될 거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저 당부를 했을까요? 저게 중요한 법안이라는 점을 그냥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냥 한 말일까요? 근데 굉장히 지금 통과가 절실한 법안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그 경산의회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넘어온 법안이기도 하고요. 탄력근로제 관련 부분은. 그리고 실제로 또 재계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조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정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자꾸 극단화되고 있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하고 청와대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어차피 반대할 것이니까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야당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갈 테니까 우리는 우리식대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생겨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정치에서 제일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서로 간에 안 쳐다보고 정치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린 경우에는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런 식의 갈등들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가장 뭐 우려스럽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말씀 듣다 보면은 여기서 또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쪽과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정치를 접근해버리면 우리가 옳고 저 사람들은 대단히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들과 타협할 수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과연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정치를 국민을 보고 하라는 거죠. 상대방을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사실상 이렇게 협치를 포기한 강행, 국민들 보기에는 상당히 오만하게 비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정들을 알고 있으면, 절박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이 계속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청문보고서 시작하는 회의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 누가 진정으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라는 판단을 할 때 저는 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열심히 싸우는 거 좋습니다. 장애 집회하는 것도 좋아요. 대신 국회에서 우리가 대안을 갖고 일을 하겠다. 예를 들면 지금 그동안 계속 최저임금을 문제 삼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결정하는 것을 결정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거 우리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탄력근로제 문제도 가장 열심히 많이 떠든 사람이 지금 한국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니까 하겠다. 그리고 추경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마스크 250만 개를 나눠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돈 있으면 지금 미세먼지가 주로 사업장, 공장, 발전소에서 53% 나오는데 빠른 돈을 더 편성하셔서라도 공장 굴뚝에다가 면적정감장치 다 달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도 잘하는구나. 라고 하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정태훈 의원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청와대와 민주당 말이죠. 특히 협치라고 하는 얘기는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많이 나왔는데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협치할 생각은 있었겠죠. 네. 의지는 있었겠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돌아봤을 때 청와대와 민주당이 과연 협치를 할 생각이 있었느냐라고 고개를 갸웃하실 분도 있어요.
굉장히 좀 뼈아픈 지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모든 정권이 다 비슷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집권 한 중반기쯤 가까우면 그 좋은 시간들 다 얻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촛불 민심을 갖고 태어난 정부이기 때문에 초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기를 했다고 하는 점이 굉장히 뼈아플 것 같고요. 특히 작년 지방선거 직후에 굉장히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때문에 최저임금 늪에서 허우적거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때 좀 여당이 야당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풀어갈 의지를 좀 보이고 좀 일부분 양보를 하더라도 좀 감수하더라도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였으면은 이렇게까지 전국이 많이 꼬이진 않았을 것 같다. 이런 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뭐 여야정 협의체 이야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야당 대표들과의 청와대 회동 이런 방식을 통해서 꽉 막힌 전국을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방 마치고 돌아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장외투쟁하겠다는 이야기. 나경원 원내대표 소식 하나 여러분께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장애인의 날. 아니요. 내일이요. 내일이 장애인의 날이고. 그래서 장애인 날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울먹거렸다, 눈물을 보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떤 장면일까요? 정말 우리 아이를 낳아서 제가 아이를 얻고 처음 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어디에 가서 맡길 수 있느냐. 아이 어린이집에 좀 맡아달라고 제가 얻고 가서 정말 울면서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났고요. 또 뭐 아이를 초등학교에 그때 보내면서 또 느꼈던 차별. 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아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생인데 한 다섯 분씩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다는 것들도 요새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울먹인 건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중에도 그렇죠? 네, 딸 장애가 있죠. 바로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 딸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참 저 얘기는 정말 우리 사회가 꼭 정치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게 발달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를 만든다는 것을 그 동네 주민들이 반대하잖아요. 그게 어떤 강서구에는 한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사회의 풍조거든요. 그 장애인을 위한 시설조차도 그런데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 차별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건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딸아이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에 오늘 이렇게 울먹이니까 말이죠. 이 자리에 있었던 장애인단체 대표가 그동안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 강한 모습만 보이다가 이렇게 울먹거리시는 모습을 보니까는 마음이 찡하다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위로했다고는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 그 딸 때문에 뭐 딸이 어디 대학 입학 과정에서 또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상당히 마음고생도 많았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가정 문제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박문신 의원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말이죠. 본인이 지금 얘기했듯이 저 딸 문제, 정확하게 뭐 이미 보도가 됐으니까 뭐 다운 증후군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 와가지고 의정활동을 했을 때 시작도 그 캔두라고 하는 그런 단체였었죠. 위켄두. 국회에서 위켄두라고 하는 그런 그 단체를 만들었던 것도 이제 그런 시작이었는데 오늘도 이제 특히 이제 취업 문제, 요즘 한참 또 이제 젊은 청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다섯 번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뭐 저런 부분들 그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들 사회적 약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은 뭐 여야 간 또는 뭐 정파 간 이런 걸 떠나서 한번 좀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럴 이슈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장도 맡았던 것도 아마 다 그런 이유일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뭐 20대 정치인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30대도 구경하기가 힘든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뭐 아이를 육아하거나 보육하는 시기가 지나가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거랑 비슷한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정치를 시작할 때 나의 절박한 요구가 있으면 그걸 좀 제도화시키거나 바꿀 만한 사람들이 정치에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렇게 장애인 문제에 공감을 했다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 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 때문에 예. 그때 많이 논란이 됐을 때 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예. 지역구였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쪽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정치인이 좀 국민과 공감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자기가 적극적으로 발걷어붙이고 손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정말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잘 알 겁니다.